미안해요. 아, 잠깐만 나이가 네. 들수록 욕구가 늘었다라는 건 백승일 씨 같은 네. 경우에 늘었다. 네. 하긴 그 선수 시절에는 네, 네. 뭐 시간도 없고 아니, 그럼요. 지금 뭐 운동하기 바쁜데 뭐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운동이 바뀐 거예요 종목이? 네, 종목이 바뀌어본 거죠. 네, 이제 씨름하고 네. 그 운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바뀌었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성욕이 네. 더 넘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네,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네. 원래 나이를 먹으면 조금 성욕이 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지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네. 우리 뭐 총각이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소모가 돼야 그렇게 해야 또 그럴 텐데 아무래도 외로우면서 그 기회가 뭐 사실 실제 생활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연하게 줄었다기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이게 또 젊었을 때도 다른 데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아,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거기에 더 집중을 했었는데 거기라는 예. 건? 예, 말씀하신 지금 주제와 관련된 예. 많은 여성 만났어요? 보통 남자분들이 만나는 정도는 네, 30명? 뭐,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네.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욕구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욕구가 줄어드는 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정말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정원 원장님, 예, 어떻습니까? 역시 줄었다고 하는데 조금 준 것 같은데 박세민 씨께서 말씀하신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직업적으로 네. 너무 자주 봐요. 그것도 원인이 되겠네요. 네, 그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욕구가 좀 이 정도 조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럴 정도로. 드세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네. 몇 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수가 애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러네요. 그런 변수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 영향을 받겠네요.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는 언제 잖아요? 내가 늦게 자요. 네, 11시 정도 돼야 자요. 지키는군요.